자, 안녕하세요. 믿고보는 외집TV의 횟집 실장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 거는 천사채 활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천사채 쓰시는 분들은 이 접시에 천사채 평평하게 깔아갖고 2도 길이로 썰어서 올리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평범한 거 말고 이 천사채로 이용해서 봉을 만들어가지고 사시미봉. 사시미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사시미봉을 천사채로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갖고 만들어져갖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시에 접시에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 천사채로 사시미봉 만드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잡아갖고 이렇게 둥글둥글 돌리기만 하면은 동그랗게 돌아가니까 쉽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를 한번 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회가 준비가 됐고요. 한번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쬐끔한 거라 그냥 다 올려주도록 할게요. 하나에 다섯 종씩 올려주고 하나를 지느러미 쌀로 올려줄게요. 자, 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고 위에 해산물 전복 번개 해삼까지 제가 조개구이집에서 회 나가는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회 4봉, 스키 3봉 이거를 천사채를 이용해서 천사채를 봉으로 만든 거 플레이팅을 해줘야죠. 플레이팅 이런 식으로 천사채 사이사이에 뿌려주시고 꽃당근 올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레몬까지
아,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사이에 얼음 올려주면은 더 예뻐 보입니다. 이거는 천사채를 이렇게 살짝 두니까 이렇게 하나 뽑아주고, 아, 완성. 옆에는 천사채로 이용해서 봉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자,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천사채를 그냥 밑에다 깔고만 위에다 2도 길이로 회를 쓸어 주셨다면, 중요한 손님이나 이런 손님들 와셨을 때, 귀한 손님들 오셨을 때 이런 식으로 봉을 만들어서 이쁘게 플레이팅해서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믿고보는 횟집TV의 횟집 실장님이었고요. 천사채로 이용해서 사시미 봉 만드는 방법과 이쁘게 플레이팅까지 하는 것 영상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